네, 33번입니다. 자, What do rural Africans think? 자,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 아프리카의 농촌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들이 지나갈 때요. 어디를? Cash crops라는 표현으로 황금작물이라고 얘기하죠. 황금. 골드 아니야, 이나야? 황금작물의 밭을 지나갈 때. 뭐와 같은? 해바라기나 또는 장미나 커피와 같은. While walking 5 km a day, 하루에 5km 정도를 걸으면서, 뭐 하기 위해서? 물을 오기 위해서. 그쵸? 네, 물을 길러오기 위해서 하루에 5km 정도를 걸으면서 해바라기 장미 또는 커피와 같은 황금작물의 밭을 그들이 지나갈 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네, 굉장히 비참하지 않겠어, 사실. 자. Some African countries. 이 문장 여러분 서술형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문장일 것 같죠? 그 바로 뒤 문장부터 뭐가 이어져 있어? 다목적어, 진목적어 문장이 이어져 있습니다. 자, 알고 있습니다. 몇몇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알고 있다고요. 다목적어. 어렵다라는 것을 안답니다. 진목적어 하는 것을 어렵다라는 게 알아. 뭐, to feed their own people. 여기서 또 나와 있는 진목적어가 to feed or to provide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자신의 사람들에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먹이거나 또는 그들에게 안전한 마실 물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물이라는 것은 이 정도 문장 알고 계셔야 되죠. be used to 정사 기억나시죠? 뭐뭐하기 위해 사용 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producing 이라는 표현 나가면 되겠니, 안 되겠니? 역시 안 되겠지.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으로 갈 거고요. 맞습니까? 앞에 비동사를 지워버리면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말이 됩니다. be used to 동사 원형 형태. 여러분 머릿속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자, 하지만 그 소중한 물은 사용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Export crops for European markets. 유럽 시장을 위한 이 수출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수출 작물이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던 황금 작물이 될 거야, 그치? 하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의 형태. 좀 정리 좀 하고 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형태. 우리 해석 어떻게 하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뭐라고?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 몇개 정도 적어놓고 갈게요, 여러분. 몇개 정리 좀 한번 합시다. 캔들 이거 붙입시다.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R이라고 표현할게요, 여러분. 또 cannot 적었지? help 동사의 ing 형태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cannot help growing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니? help 빼버립시다. 어떻게? cannot but 동사 원형 형태. 똑같은 말입니다. cannot choose but 동사 원형. 같은 말입니다. 마지막에 have no choice but to. 이네 다섯 가지 말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걸 다 내지는 않을 거야. 학교에서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다만 언급을 아마 해주셨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옛날에 한번 해주셨어. 명진고 선생님께서. 됐어요? 다 적으셨습니까? 네. 자, 다시 갈게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를? 이 작물들을. 왜냐하면 그 작물들이라는 것이 are one of only a few sources of income for them.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몇안 되는 a few라는 표현 나와 있기 때문에 sources야, 그치? A little 또는 few 안 됩니다. 몇안 되는 몇 개의 그러한 수입의 원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맞습니까? 아, 이거밖에 수입이 없다고요, 사실. In a sense, 여러분 해석 어떻게 할 거야? 어떤 의미로는 이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의미로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그들의 물을 수출을 하고 있는 거야. 바로 그 작물에. 어떤 작물? 그들이 기르는 바로 그 작물 안에. 맞아? 이 crops하고 they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나 위치가 생략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다.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선행사에 the very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관계대명사 that을 주로 취하는 경우가 바로 선행사에 the very라는 녀석이 붙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뭐할 필요가 있다? 수출할 필요가 있다. 물을 뭘 통해서? 어떤 그 작물을 통해서 그들이 생산하는 작물들을 통해서요. 맞습니까? 환경 압력 단체에는 주장합니다. European customers. 유럽 고객들입니다. Who buys African coffee or flowers? 아프리카의 커피나 혹은 꽃들을 구매하는, 에이, 앞에 나와 있는 customers 단수야, 복수야? 복수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동사의 형태도 역시 by라는 복수동사로 썼겠죠. 는이 커스터머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are 아프리카의 물 부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또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 게이 argue라는 동사 때문에 헷갈리지 마세요. argue라는 표현 무슨 말이지? 주장하다라는 표현인가요? 접속사 대절의 당위성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선 없습니다. 됐어요. 뭐뭐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악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사실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should be라든지 혹은 그냥 be라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있습니까? 아까 감옥적어, 진목적어 있는 문장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형태 어떤 다른 표현들로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다라까지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문장 우리가 한번 이것도 나눠볼게요. Some African countries 여기서부터요. European market까지, but 앞에까지요. but부터 여러분 조금 더 멀리 갈까요? Through the crops they produce 여기까지. 그 다음에 environmental pressure 여기서부터 끝까지 총 4개의 단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글의 요지 정도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글의 요지는 황금 작물의 재배 및 유럽으로의 수출이 아프리카의 물 부족 현상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 정도라고 이 글의 요지 정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조금 한 단계만, 반발짝만 앞으로 더 나아가면 아프리카 사람들의 물 부족 현상에 대한 딜레마 이 정도라고 제목 잡아주셔도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없을 거야, 아마 내 생각에는. 됐습니까? 34번으로 넘어갈게요. 보여드려야 되나? 넘어가도 되나? 자, one real concern in the marketing industry today. 자, 오늘날 마케팅 산업에서의 하나의 진정한 실질적인 concern, 여러분 관심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심사는 단수 s, how to blah blah in the age of remote control, 리모컨의 시대, 그리고 mobile devices, 어떠한 이동통신 전화, 핸드폰이라고 할까요? 핸드폰의 시대에
빈칸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빈칸은 여기 나와 있는 말 그대로 갈게요. 이기는 방법입니다.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뭐에서? 방송 광고 노출의 전쟁에서. 그쵸? 가볼게요. With the growing popularity of digital video recorders. 어떤 디지털 영상 녹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의 점차 증가하는 인기와 함께, 컨슈머들은 can mute 시킬 수 있고요. 음소거를 할수 있고요. 빨리감기를 하고 할수 있고요. 혹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체의 그 커머셜, 광고들을. 그치? 아, 여러분, 실제로 유튜브 볼때뭐 해? 스킵 누르잖아, 대부분은. 안 누른가요? 제 거는 아니, 안 보겠지만, 그치? 예. 광고가 안 붙어요. 네, 화이팅. 힘내자, 브라이언. 몇몇 광고업자들은, 썸 나와 있어?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Others까지 좀 보시면 좋습니다. 됐죠? 어떤 광고업자들은 are trying to adapt to, 적응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에? 이 기술들에. 뭐함으로써? By planting. 심어놓음으로써. 맞아? 뭐를? 숨겨진 쿠폰을. 어디에? 그들의 텔레비전 광고에 프레임 안에요. 혹시 어떤 느낌인지 안 가요? 여러분 대부분 유튜브에서 고화질로 보면 어느 정도냐면 480프레임 정도로 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화도 마찬가지고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개의 사진 또는 그림들이 촤르륵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480프레임이라는 것은 1초당 480장의 그림이 지나가요라는 거야. 됐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광고 같은 경우에는 1초당 거의 한, 잘 모르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한 200프레임에서 250프레임 왔다 갔다 했답니다. 1초에 200프레임에서 250프레임인데 15프레임마다 사진을 자신의 광고 카피 같은 것들 있잖아, 그치? 아니면 뭐 나이키 뭐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을 반짝 걷어주는 거야. 사람은 인지를 해 못해? 못한다고. 못하는데 광고가 끝나면 나이키를 본 것만 같아 라는 그 착시효과, 뭐 착시효과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 일루전 효과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효과가 좀 있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 광고에서 이 방법 굉장히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숨겨진 쿠폰 같은 경우에를 그들의 TV 광고에 프레임 안에 집어넣는 거야. 혹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뭐 보통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야, 아닌 말로. 이 사람들이. 요새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니까요. 요새는 전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요새는 그냥, 뻥! 나이키! 이렇게 쓰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 또. 어디에서 많이 썼냐면, 이제 막 신생 기업들 있지. 신생 기업들에서 그런 걸 굉장히 좀 썼다고 합니다, 실제로. 광고, 이 전략들 보고 있으면 굉장해, 사실. 주병진 아저씨 안가, 혹시? 네, 알겠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쓰지 맙시다. Others are desperately. 또 다른 광고업자들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광고업자들은 desperately trying to make their advertisements more interesting and entertaining. 절박하게 노력하고 있어.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만들려고. 그들의 광고를 더욱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서요. 결국 뭐 하기 위해서? To discourage 목적어 from ing. 보이시죠? 여기 discourage라는 표현 똑같이 쓸수 있는 녀석들이 뭐 있었어, 얘들아? keep이라는 녀석도 들어갈 수 있어. stop도 들어갈 수 있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 시청자들이 그들의 광고를 뛰어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광고들을. 그쵸? 또 그러나 다른 광고업자들은요, are simply giving up. 단순히 뭐 해버리는 거야? 포기해버리는 거야. TV 광고를. 아예. 몇몇 산업의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예상합니다.
접속사라는 것을. 케이블 TV 제공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유선방송 공급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 우리가 유선방송을 보진 않잖아, 그렇지? 지금 막다뭐 올레 이런 거 보던지, 아니면 또뭐 있니? BTV 이런 거 보잖아요, 대부분은. 아니면 유선방송 보는데도 많이 있긴 있더라 생각해 보니까, 그 일반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한 번에 가입하는 그러한 그 KCTV 나오는. 네. 하여튼, 이 케이블 프로바이더들과 또는 이 광고업자들이 결국, 잘 나오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be forced to 동사 원형 형태 나와 있죠. 직역하자면요, 강요받는 겁니다. 투부정사 하도록. 이 force라는 표현이 우리 5형식 동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force 목적어 투부정사의 형태로, 뭐, 다른 문법학자들은 이거 뭐 사역동사라고 이야기도 하다만, 5형식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이걸 수동태로 만들어가지고 뒤에 투부정사의 형태의 보어가 그대로 내려온 구문인데, 이게 굉장히 자주 쓰이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어구로 굳어져 버린 경우입니다. 자, 나와 있어. 다시 will eventually be forced to provide. 뭐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라고 가시면 되겠죠. 제공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측했다. 뭐를? 어떤 유인책들을요. 인센티브들을요. 뭐 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장려하다라는 표현은 5형식 동사입니다. 컨슈머들에게 보도록, 그들의 메시지를. 그렇죠? These incentives, 이러한 어떤 유인책이라는 것은 come in the form of coupons, 어떠한 쿠폰의 형태로 올 수도 있고요. 혹은 a reduction in the cable bill, 어떤 유선방송 요금의 감소, 뭐좀 가격을 깎아준다거나 이런 거죠. For each advertisement, 각각의 광고에 대해서. 근데 어떤 광고야? 시청된 광고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Watch the PP 형태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광고 보면 조금 더 깎아주고 막 이런 표현이었겠죠. 아까 있었던 문장 중에 some industry experts predict 이 문장 있죠?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삽입으로 한번 빼놓으셔도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이었습니다. 주제문에 대해서 좀 세부사항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그 뒷부분에 쭉 이어지고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순서도 한번 나눠볼게요. Only your concern부터 device까지, 이렇게 devices까지요. With부터 여러분 entirely까지 한 단락 볼게요. 그 다음에 some부터요. 아까 포기했던 altogether까지 한번 갈 거고요. some부터 맨 마지막까지 조금 길지만 이렇게 총 4개의 단락으로 구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순서로 막 나눠놓는다고 해서 얘들아 이렇게 시험 안 나와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때 또는 시험 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첫 번째는 뭐야? 내용이에요. 내용 파악이 가장 먼저야, 얘들아.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수밖에 없어? 계속 하시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자주 보세요, 그러니까. 굳이 영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종이 자주 보세요. 자주 보셔야 여러분 머릿속에 실수를 덜해질 수 있게 좀 만들 겁니다. 아셨죠? 개미. 맞아요. 오케이. 공격이 들어왔다. 공격이 들어오면, 받아치는 게 인지상정. 그치?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옛날 조상들은, 이렇게 공격이 들어왔을 때두줄 중에 하나의 반응이었잖아. flee 하거나, 그치? fight back 하거나. flee, 도망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맞서 싸우거나, 이런 거란 말이야. 맞서 싸우겠어. 난 그쪽을 택할 테야. 지금 이 강의를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그 후년에도 아마 들을 수, 아니, 못, 안 듣겠구나? 내년에는 아마 17년 모의고사를 듣진 않겠네요. 다행이네요. 그럼 막말 해버려야겠다.
한번 시작해 보자고. 이제 35번까지 했는데 시작해 보자. 자, 19세기 초기 런던에서 한 남자입니다. 어떤 이름을 가진? 찰스 디킨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젊은 남자는요. 혹시 처음 들어본 이름입니까? 뭐 썼던 사람이니? 종이 기호는 찰스 다윈이고요. 다윈. 다윈. 찰스 하면 다 같은 사람이야? 그럼 안철수는? 철수는 나? 아, 안 들을 거 아니야, 내년에. 아무 말이나 다 할 거야, 이제. 그 생각을 못 했네. 17년 모의고사 애들이 안 듣는다는 걸 생각을 못 했다, 야. 그러니까, 선생님들. 한 젊은 남자는 had that strong desire. 뭘 가지고 있었어? 강한 욕구를, 욕망을 가지고 있었나 봐. 뭐가 되려는? 작가가 되려는 큰 욕망을 가지고 있었나 보죠. 하지만 everything seemed to be against him. 하지만 모든 것은 에이, everything but 앞에 동그라미 쳐놔야 되겠지? 모든 것은 뭐한 것처럼 보였어? 그에게 불리한 듯해 보였다라는 말 느낌 알고 계시겠죠? against라는 표현은 뭐뭐에 맞이하여라는 느낌이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 문장도 여러분이 한번 써보셔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it을 이용해서 한번 써볼까요? it seemed that 어떻게? 주어? everything 동사 뭐 들어가면 되겠니? 에이, is 가면 안 되죠. 과거인데요. 그렇지. was 단수 가야 돼. was against him. 다음 표현 적을 수 있겠니? 이 정도의 문장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B번입니다. 그는 had never been able to attend까지. 과거 완료 형태 보이시죠? 절대로 학교에 4년 이상 동안 다녀본 적이 없답니다. 그의 아빠는 had been이라는 표현 나와 있어요. 역시 과거 완료 나와 있네요. 감옥에 갇혀 있었답니다. Because he couldn't pay his debt. 그는 그의 아빠야, 얘들아. 찰스 디킨스의 아빠는 그 디킨스 아빠의 빚을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은 종종 알았어. 배고픔의 고통을 알았답니다. 그쵸? A번으로 갈까요? Moreover, 연결어 나와 있죠? 게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So that 그는 그의 쓰는 능력에 자신감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는 mailed 했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가는지 알겠죠? 그는 어떤 우편을 보냈습니다. 그의 글을 비밀스럽게 밤에 누구에게? 편집자들에게. So that 이라는 표현 앞에 같은 문장인데 so that, so that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 두 번째 나와 있는 so that은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되겠죠. 어떤 사람도 그를 비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쵸? laugh at 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웃다라는 표현보다는 비웃다의 느낌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story after story was refused.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거절했다? 거절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but one day, 그러던 어느 날, 한 에디터는, 편집자는 알았어. 그를 인정을 했고, 그를 칭찬을 했네요. 그를 알아보고 그를 칭찬을 했어. 그 칭찬인데 가로 한번 칠까요? 그가 받았던 칭찬입니다. 맞아요. 여기서 대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뭐 하는 곳으로부터? Getting one story in print.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인쇄가 되는 것으로부터, 그치? 인쇄가 되게 했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인쇄되게 했던 그가 받았던 그 칭찬은 그의 전체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정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의 작품이라는 것은 have been read. 널리 읽는 게 아니고 읽혀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여전히 즐기고 있습니다. 굉장한 인기를 즐기고 있어요 정도의 문장 여러분이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될것 같고요. 아까 A번의 마지막에 있었던 소댓소댓 나와 있던 그 문장 있죠?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한번 서술형으로 적어보셔도 괜찮은 문장이지 않나? 몽로벌부터 랩에팀까지 서술로 한번 여러분이 한번씩 써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듯 싶습니다. 36번입니다. 40, 이번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버립시다. 그래야 토요일 날좀 편할 것 같으니까.